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전환 청구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신주 인수권 행사 뭐안 좋은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려고 하면은 이것처럼 5일선을 맞아가면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만 원이라는 라운드 구간이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미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에서 움직일 거야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긴 했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뭐그 사이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살짝쿵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만 원이라는 라운드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지, 저항을 뭐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비중을 조절하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좀 아쉽죠. 하이드로 리튬을 놓고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를 고점으로 세팅하고 여기를 고점으로 세팅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흐름이 지금 당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잘못됐던 것 같고, 내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뭐 내가 세팅을 해놨던, 내가 보고 있었던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도망쳐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만 원이라는 라운드 근처에서 어떤 액션이 나와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격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기간적으로, 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기간적인 조정으로 물량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저희는 여전히 이 21선 이탈이 되어도, 21선 지켜준다라고 해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좀 모르겠네요. 자, 뭐 일단은 저희 VIP 회원님들은요, 오늘 스윙이라든지 뭐 단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단타하는 것만으로 해도 15개 이상의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말씀을 드렸죠. 8월달, 9월달, 10월달의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냥 말로만 공격적으로 매매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VIP 회원님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시겠죠? 언제든지 괜찮아요. 이거 무료 종목 신청, 이거 버튼 한번 눌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